자, 이번에 지수방정식과 근의분리. 이제 근의분리 알아요? 근의분리? 근의분리 배웠었지? 자, AX제곱에 BX 더하기 C는 0의 두 분을 알파베타라 하자. 그랬을 때 알파베타가 모두 양수래. 두 번째, 알파베타가 모두 음수야. 그 다음에 알파는 음수, 베타는 양수래. 이런 거 배웠지? 1학년 때. 맞아요? 자, 이거 못 쓰는 거야, 혜원이. 이거 못 써야 돼. 두 군이 모두 양수래. 그럼 판별식은 양수다 쓰는 거고, 그지? 두 군의 합은 양수다, 고분 양수다, 이거 쓰는 거지? 기억나요? 아. 그 다음에 얘는 D는 양수다, 합은 음수다, 곱은 양수다. 얘는 뭐만 쓰지? 곱한 개 음수다만 쓰면 돼. 판별식 쓸 필요 없어. 써도 지장은 없는데 안 써도 돼. 교집 합치면 얘밖에 안 나와. 알겠어요? 기억나지 저거? 이해돼요? 근데 이거 기억나 이거? AX제곱에 GX 더하기 C 역시 알파베타인데 1번 알파베타가 모두 1보다 크대. 알파는 1, 베타는 1보다 크대. 알겠지? 그리고 풀 때는 이 새끼 이건 실근이잖아. 실근. 실근에 관한 얘기만 하는 거야. 실근은 그래프로 돌리면 무슨 절편? X절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프는 그러니까 윤정의 실근은 그래프로 돌리면 X절편. 인정해? 인정하냐고 이거 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야? 그럼 근이 3하고 1이지? 3하고 1이지? 자, 여기서 지우고 Y 달면 X절편 맞은 거야. X절편 맞지? 예. 자, 그래서 그래프로 푼다고. 그래프로. 자, 1. 이건 A가 양수일 때. 자, 실근이 1보다 크대? 그러면 절편이 모두 1보다 크다, 이거지? 맞죠? 자, 얘는 어때? 1이면 이렇게 떨어져라는 얘기네? 이해되는데. 알겠지?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 두 분 사이의 값을 모르고, 얘는 두 분 사이의 값을 알고야. 모르고 알고. 알겠지? 두 분 사이의 값을 알 때 모를 때. 알겠지? 아, 값을 모르면 판별식을 작동시켜야 돼. 판별식이 양수야. 그죠? 그래야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고. 그 다음에 대칭축. 무슨 축? 대칭축이 1보다 커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F1은 양수야. 잃는 게 양수여야 된다고. 잃는 게 양수. 왜 그러냐면, 이거 설명해 줄게. 판별식만 가지고는 쟤도 나오지만, 1하고 얘도 나오고, 1하고 얘도 나오지. 판별식만 가지고는. 그지? 이해돼요? X축하고 만난다니까, 그냥. 판별식은 X축하고 만나는 것밖에 안 알려주잖아. 그러니 이 세 개가 다 나온다고. 그지? 근데 대칭축이 1보다 크다 하니까 얘가 버려지지. 얘는 1보다 작잖아. 맞아요? F1이 0보다 크대. 잃는 게 양수래. 얘는 잃는 게 6이니까 얘가 버려지고 얘만 남네.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이 사이의 값을 알게 되면 뭐만 쓴다? 잃는 게 음수다만 쓰면 돼. 잃는 게 음수다. 어차피 음수를 정의하면 올라오다가 만난다고. 알겠어? 올라오다가 만나. 잃는 게 음수야? 올라오다가 만나는데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1보다 크지. 이해돼? 이때는 F1만 쓰면 돼. 알겠어? 이런 거 하겠다고. 알겠지? 이런 거. 근데 여기가 뭐로 나오는 거야? 지수로 등장을 한다고.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2의 X승은 T. 이 새끼의 실근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 2의 X승은 T. 이 새끼 실근. 짜란짜란 해서 이게 2의 X지? 맞아? 그러니까 2의 x승은 t의 실근이라는 거. 또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y는 2의 x랑 y는 t. 알겠어? 저 새끼의 교점의 무슨 좌표? x좌표로 해석을 하니까. 알겠지? 실근은 교점의 무슨 좌표. 됐지? 그래서 t가 뭐? t가 이렇게. 알겠지? 자, 얘는 t가 1인 거고, 얘는 t가 1보다 큰 거고, 얘는 t가 0과 1 사이야. 알겠지? 얘네들은 t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이해돼요? t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교점이 없네? 맞지? 그러면 실근이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는데, t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뭐야?
음의 실근 하나 갔네. 맞아 안 맞아? 음의 실근 하나. 알겠지? T가 1이면 뭐가 나오지? 0이라는 실근 하나 갔고, T가 1보다 크면 양의 실근 하나 갖는다. 이해되는데 맞지? 그럼 전체적으로 그냥 T가 0보다 크면 합쳐놓으면 그냥 실근 한 개야. 인정? 인정해야 돼. 알겠지? 저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알겠냐? 얘 하나 들어줄 테니까 봐봐. 얘를 그냥 체크업 6번으로 하자. 체크업 6번, 16번 문제야. 자, X에 대한 방정식. 9의 X에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1 빼기 K는 0인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져래. 뭘 가져라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래. 알겠지? 그러면 3의 X를 일단 T로 치환하겠네. 인정해 안 해? 인정하지? 그러면 쟤는 T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T에 마이너스 K는 0인데 맞아? 그, 이해해? 그러면 여기서 그는 알파베타라고 쓰란 말이야 일단. 알겠지? 그러면 T는 알파, T는 베타지. 다시 뭘 풀어야지? 3의 X승은 알파, 3의 X승은 베타지. 이해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실근 몇 개 나와야 돼? 실근 여기서 실근 두 개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럼 여기서 실근 나오려면 뭐여야 돼? 양수여야 되네? 그니까 너도 양수고 너도 양수여야 실근 두 개 나온다고. 이해되는데? 뭔지 알겠지? 고로 이 새끼가 양의 실근 두 개 가져라 이거지. 양의 실근 두 개 인정해야 돼. 맞아? 그러니까 이 새끼의 두 군이 양의, 그러니까 알파도 양수, 베타도 양수라고. 그럼 아까 했잖아. 판별식이모 양수, 대칭축이모, 대칭축이모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이게 아니지. 판별식이 양수, 두 군의 합이 양수, 곱이 양수. 양수니까 그냥 이거. 이해되는데 뭔 말인지 알겠어? 수준이 되냐? 나 보고 오늘 잘생겨 보이네. 그런 거 하지 말고 여기 집중해. 시딩집이야. 알았어?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었나 봐. 네. 자. 그래서 판별식 양수 때리면 9 더하기 4K 이게 양수네. 두 근의 합 얼마? 두 근의 합. 어, 나 성립하네. 두 근의 뭐 빼기 K. 아, 이거면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짬뽕. 무슨 뽕? 짬뽕.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알겠어? 쉬운 것만 넣는 거야. 쉬운 것만. 이해돼야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할 수 있겠어? 어? 어. 손 잘 봐봐. 잘 봐봐. 응용. 뭔죠? 응용. 바로 응용해보자. 그러면 저 새끼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은 방금 했다? 알겠지? 그러면 양의 실근 두 개 가지래. 뭐 가지라고? 양의 실근 두 개 가지래 이번에. 알겠죠? 그러면 3의 X승은 역시 T라 놓으면 T자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K는 0 이래야 되는데 이래 되지? 그죠? 그럼 여기도 역시 알파벳을 이렇게 쓰란 말이야. 그러면 T는 알파, T는 베타 이렇게 될 거고 결국은 3의 X승은 알파 맞아? 3의 X승은 베타 이렇게 풀 건데 너가 양수여야 되고 너도 양수여야 된다며. 맞아? 그럼 양의 실근 언제 가져? 뭐보다 클 때 붙어있는 새끼가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양의 실근 같네. 맞아 안 맞아? 이해해 안 해? 고로 고로 이 새끼는 알파가 1보다 크고 베타도 1보다 크다 이거지. 됐어? 둘 다 1보다 큰 거야.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아까 그림 그렸잖아 이렇게. 이해되는데 뭔 소리인지 알겠어? 돼, 안 돼? 되지? 어. 그러면 줄기 사이에 값 알아 몰라 이거? 이 사이에 값 알아 몰라? 모르는 거지? 자, 생각 그냥 모른다 쳐? 한 거 없으니까 일단 모른다 쳐. 그러면 판별식은 못 써야 돼. 양수 써야지. 대칭축은 뭐보다 1보다 크다 써야지 이번에. 그 다음에 1는 게 양수다 이거 쓰면 돼? 알겠어? 이해돼? 자, 그런데 2차하고 대칭축 알잖아. 2분의 3이라고. 인정해야 돼. 이거 이렇게 써도 돼. 답은 나와. 알겠지? 예. 답은 나와. 근데 2분의 3 알잖아. 그러면 내가 이 사이의 값이 알면 뭐만 쓴다고? 함수값만 쓰는 거야. 함수값. 딴 거 안 써. 음수, 양수. 그래서 F2분의 3이 양수, F1이 양수. 의식 있으면 이거 다시 정리해와. 되게 중요한 거 하는 거야. 알겠지? 어, 쉬운 것들로만 좀 해주는 거야, 선생님이. 되냐?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가지래. 양의 실근 하나. 뭐라고? 양의 실근 하나, 음의 실근 하나 가지래.
알겠어? 그러면 왜 이렇게 똑같은 걸 또 지우지 미친놈처럼. 자, T제곱 마이너스 3T-K는 0이지. 맞아? 그러면 또 그늘 알파 베타나 넣으면 T는 알파, T는 베타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지. 그러면 3의 X승은 알파, 3의 X승은 베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 얘가 양수 되려면 얘는 1보다 커야지. 맞아? 얘가 음수 되려면 얘는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인정해 안 해? 이게 1보다 크면 너 양근 같고 이게 0과 1 사이, 0과 1 사이면 음의 실근 같는다며. 그림 봐봐. 이해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지? 고로 이 새끼는 하나는 한근은 0과 1 사이에 있고 한근은 1보다 큰 거지. 맞아? 그러면 0하고 1이야 이렇게 떨어지면 되겠네. 맞아 안 맞아? 이해해? 그럼 0 집어넣은 거 양수, 1 집어넣은 거 음수하면 되네. 이번에 0 집어넣은 거 양수. 왜 이걸 경계에서의 부호라고 그러거든. 내가 왜 경계에서의 부호만 써? 이 두 근 사이의 값을 아니까. 이 두 근 사이의 값을 모른다 치면 판별식, 대칭축, 경계부호 세 개 다 써야 돼. 판별식, 대칭축, 경계에서의 부호, 이 두 근의 값, 뭐 사이의 값을 모른다면. 아까 그래서 0보다 크다 이래버리면 그지? 1보다 크다 이래버리면 그지? 판별식 썼어야지. 두 근 사이의 값을 모른다 치면. 알겠어? 판별식 쓰고 대칭축이 1보다 크다 쓰고 1근계 양수다 쓰는 거라고. 이해했어요? 17번 몇 번? 17번. 자, 9의 x승에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1에 마이너스 k는 0이야. 이게 이거 병신 방금 했잖아 씨. 자, 4의 x승에 마이너스 k에 2의 x 더하기 1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2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래.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럼 역시 2의 x승을 몰아놔. 2의 x승을 t라 놓자고. 그럼 t자 마이너스 2kt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2는 0이야. 여기까지 인정하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되죠? 근데 이게 자, 그리고 또 써. t는 알파, t는 베타잖아. 이게 실근 두 개가 되려면 실근 두 개 그냥. 그럼 붙어있는 새끼가 그냥 양수면 되고 붙어있는 새끼가 그냥 양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실근 같잖아. 이해되는데? 이해되지? 그럼 또 어떻게? 두 근이 모두 양수잖아 얘는. 두 근이 모두 양수. 그래서 이거 해도 돼. 사실은 판별식이 양수다. 알겠어? 대칭축이 양수다. 0근계 양수다 해도 돼. 두 번째 가르쳐준 것처럼. 근데 니네가 이걸 양수일 때 배웠다고. 두 가지 나눠서 배웠기 때문에 그냥 판별식은 뭐다? 양수다. 두 근의 합은 양수다. 두 근의 곱은 양수다. 이거 하면 된다고. 이해돼요 안 돼요? 할 수 있겠어? 이거 그림 그려놓고. 알겠지? 아까 뭐 2x는 알파, 2x는 베타 할 때 근이 어떨 때 근을 갖는지를 막 파악하시면 할 수 있을 거야. 자, 이번에 이제 지수 부등식. 무슨 식? 지수 부등식. 자, 1번 보세요. 지수 부등식도 일단 밑이 통일되어 있는 경우. 자, AFX가 A의 GX보다 크대. AFX가 A의 GX보다 크대. 그러면 두 가지지. A가 1보다 크면 FX하고 GX는 부동호 안 보이지. 지수 큰 놈이 더 크잖아. 그죠? 그 다음에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지수 큰 놈이 더 작으니까 부동호 바뀌어야 되겠네. 인정해? 이해되지? 자, 그러면 역시 두 번째. 이번에 밑이 X야. X, FX, X, GX 이렇게 있으면 똑같아. 푸는 건 X가 1보다 크면 X가 1보다 크면 FX가 GX보다 커야지. 맞죠? 밑이 0과 1 사이면 FX가 GX보다 작아야 돼. 알겠지? 이 둘은 무슨 차이게? 얘는 밑을 상수로 알려준 상태에서 이렇게 쓰라는 얘기고 얘는 밑이 미지수야. 그럼 너네가 나눠서 풀으라고 이렇게. 알겠지? 밑이 미지수야. 그럼 뭐하라고? 나눠서 풀으라고. 얘는 A가 상수인 거고. 알겠지? 근데 문제에서 실제로 A에 이거 풀어라 그러면 실제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 게 맞아. 이거일 때는 이렇고 답이, 이거일 때는 답이 이렇고. 알겠어?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X가 1보다 크면 이 줄에 교집합 취하는 거야. 이때는 다 X의 범위니까. 인정해야 돼.
뭔 소린지 알겠어? 이해하지? 오케이. 저, 자, 그 다음에 지수통의 경우는 없어. 그 다음에 치환. 뻔해, 뻔해. 그냥 2x 승의 뭐, 제곱에 마이너스 2의 2x 승의 더하기 8, 빼기 8. 이게 0보다 크대. 알겠지?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치환해서 하면 돼.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은 양수. 그럼 t는 뭐보다? 마이너스 2 또는 t는 뭐보다? 4보다 크다? 그냥 버려주면 되지. 음수니까. 이해되는데? 그죠? 그러면 2의 x승은 4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4는 2의 제곱 될 거고 어? 25보다 커? 1보다 크네? 그러면 지수가 그냥 크면 된다고 해. 이해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인정? 자, 이제 풀어보자. 체크업 7번 몇 번? 7번. 자, A가 0과 1 사이래. A가 0과 1 사이 A의 2x 더하기 1에 맞아? 세제곱근 A에 A의 3x래. 뭐라 쓰면 돼? 미통이라면 되네? 쟤는 A의 뭐? 3분의 1의 3x라고 쓸 수 있니 없니? 쓸 수 있지? 맞아? 자, 그런데 이 미통일되어 있는데 밑이 어떤 상태야? 0과 1 사이니까 지수끼리는 부등식이 부등호가 요 방향으로 바뀌어야지? 인정해야 돼. 인정? 맞지? 그럼 넘어가면 x네? 맞아? 넘어가면 얼마? 3분의 2. 됐어 안 됐어? 알겠죠? 답이 5번 되겠다. 밑에 거 다 풀어봐. 자, 21번 체크업 8번. 3에 2x 더하기 1이야. 마이너스 28에 3의 x 더하기 9가 0보다 작대. 뭐 하면 돼? 3의 x 뭐라나? 3의 x t다 치환하면 되지? 이해돼요? 3의 x t를 치환하면 돼. 야, 나 좀 봐봐. 방정식, 부등식 풀 때 치환하면 0보다 크다를 잡아야 돼. 알겠지? 이해돼? 근데 선생님 방금 풀 때 근의 분리 풀 때는 0보다 크다 안 놓고 풀지 내가. 기억했어? 이해돼 안 돼? 왜냐면 이 붙어있는 새끼에 따라 뭐가 근이 입법부가 달라지니까 알겠어? 판단하기 위해서 0보다 크다 놓고 안 풀었다고 내가. 그지? 그러나 방정식, 부등식을 그냥 풀 때는 이거 0보다 크다라고 다르라고. 알겠죠? 뭐하냐 니네? 니네들 왜 손잡고 그래요? 타격? 아, 왜 그래요? 자, 그러면 얼마? 3t 제곱 맞아요? 그 다음에 28t 중간보다 못해요. 괜찮지 않았어? 3t t 19 빼기 빼기 맞아요? 그래서 t는 뭐보다? 3분의 1보다 크고 9보다 작다. 됐니? 그럼 얘랑 교집합하니까 맞네 그냥? 그죠? 그러니 3의 x승은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이고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밑이 1보다 크니까 x는 부등호 안 바뀌죠. 지수끼리는. 이해되는데? 알겠느냐? 오케이. 넘겨. 자, 체크 9번. 자, 부등식 x의 x 제곱이래. x의 x 제곱. x의 2x 더하기 3이래. 2x 더하기 3. 맞죠? 이 새끼 해를 구하란다. 자, 어떻게 풀어야 돼? 해나. 어떻게 풀어야 돼? 어떻게 풀어야 돼? 아, 그지? 나눠야지, 미실. 그죠? 그래서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x제곱이 2x 더하기 3보다 작아야지. 그러면 x-3에 x 더하기 1이 0보다 작아요. 고로 x는 뭐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 작아. 둘이 교집합. 그리고 x는 0과 1 사이 이게 하나 해가 나오는 거고. 이해되는데? 이해돼요? 자, 두 번째 x 뭐보다 클 때 x가 1보다 클 때는 이거 어때야 돼? 이거 바뀌어야지? 인정해야 돼. 되죠? 그럼 이때는 뭐 나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 얘나 반대로 나올 거 아니야? 얘 되지? 분명히 x1보다 크다. 둘이 무슨 집합? 교집합. 그래서
X는 3보다 크다. 됐어요? 그래서 얘 또는 얘. 알겠지? 그러면은 그 문제 풀 수 있을 거야. 알겠느냐? 이해돼? 아? 잘 맞죠? 야, 승원아. 2주 남았는데. 영아, 2주만 쉬어. 영 2주 쉬어. 응. 상상하시면 안 돼. 영 2주 쉬어도 되는 거 아니야? 너 2주 안 한다고 얼마나 실력이 떨어지겠어. 힘들어서 그래. 소리 너무 많아. 그냥 해.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 이왕으로 좀 더 고생하면 되지 뭐. 너희들을 위해서. 그죠? 그렇게 편안한 거 어떻게 해? 그지시구나. 네? 뭐? 뭐? 자, 이번에 자, 이제 지수 절대 부등식 보자. 뭐라고? 지수 절대 부등식. 알겠죠? 지수 절대 부등식. 자, 이건데 일단 우리가 이런 거 했지, 옛날에. 옛날에 OX에 대해서, OX에 대해서 AX 제곱에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대. 와, 그지? 그럼 어떻게 했니? 이렇게 붕 떠야 되는 거지? 인정이 안 해. 이렇게 붕 떠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A가 뭐 양수, 2차 계수 양수고 판별식이 음수 이런 거 했었네.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네. 그죠? 예. 네. 오렉스에 대해서, 그지? 예. 네. 이런 내용을 하는 거야? 이런 내용을 하는데 조금 복잡해요. 복잡하다고? 복잡. 자, 이거 하나 보고. 아마 너네 1학년 때 시험 볼 때 이런 거 있었을 거야? X가 1보다 크다 해서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1-A가 항상 0보다 크대. 이런 거 배운 적 있을 거야. 주어진 범위에서 0보다 크다. 그치? 주어진 범위에서. 알겠지? 주어진 범위에서. 좀 쉽게? 좀 쉽게. 자, 4X 하나 놓고 해볼까 먼저? 그러면 항상 절대부등식은 그래프로 푸는 거야. 뭘로 푼다고? 그래프. 선생님 아까 봐봐. 나 근의 분리도 그래프로 풀었다 아까? 두근이 양수인 거, 일단 두근이 음수인 거 이거 빼고. 그치? 두근이 양수면 판별식 D가 양수, 두근의 합이 양수, 두근의 곱이 양수 이게 써줬잖아.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준 거야 내가. 알겠어?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거 기억나지? 그 옆에 있던 거. 두근이 모두 1보다 커. 근데 뭐가 있어? 판별식이 양수? 맞아? 대칭축 1보다 크다? 1려면 양수 썼잖아. 똑같아. 그냥 0이라고 높여도 상관없잖아 이거. 두근이 양수인 거. 맞아? 판별식이 양수, 대칭축이 0보다 크다? 0는 게 0보다 크다. 알겠어? 알겠지? 그리고 근의 분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칭축이야. 대칭축이 어디에 있냐. 알겠어? 대칭축이 문자로 따라서 풀으면 되는 거고. 알겠어요? 대칭축. 자, 그래서 오늘 풀어보자고. 뭐야? 1보다 크다 해서, 뭐보다 크다 해서? 1보다 크대. 이 범위지, 이 범위. 이 범위에 내가 항상 양수래. 근데 봤더니 대칭축 2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은 붕 떠야 되잖아. 이거 아니야? 그럼 얘는 판별식 D가 음수인 이거면 내가 그냥 인정이 안 돼. 붕 뜨기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양수 나오잖아. 이해되는데 접하면 안 되지. 능력 없잖아. 인정이 안 돼. 인정하지? 그러면 세 번째 봐봐. 세 번째. X가 1보다 크다인데 이번엔 X제곱 마이너스 2KX에 더하기 1-K가 0보다 크대. 맞지? 그럼 똑같아. 1보다 크다 해서 1보다 크다 해서 뭐여야 돼? 이게 양수여야 되는데. 맞아? 똑같아서 양수여야 되는데 대칭축이 문자인 거야. 그럼 어떻게? K가 여기일 때 나눠서 풀면 되는 거지. 알겠지? K가 여기 있을 때 1보다 작은 거지? K는 1보다 클 때. 됐어? 그럼 K가 1보다 작아? 이거 돼야 안 돼? 이 그래프 돼야 안 돼요. 2차잖아. 이 그래프 돼야 안 돼. 되지? 다 양수잖아. 접하는 거 돼야 안 돼. 되네? 다 양수지? 이것까지 되네?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판별식 의미 없는 거 알겠지 지금? 그 음수 0, 양수잖아. 이때 뭐가 다른데? 아, K가 1보다 클 때는 1는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다가 1는 게. 이해돼야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는 어때? K가 1보다 크면 붕 뜨는 것만 되지? 그죠? 그럼 이때는 판별식 4분의 D가 음수다 하면 되고. 못 빠졌어. K가 1일 때 빠졌네? 맞죠? K가 1일 때. 보통 너네가 크거나 같다 해낸다? 알겠지? 근데 근의 분리에서 크거나 같다 하면 틀리는 경우가 있어. 알겠어요? 그래서 K는 1일 때를 따로 본다. 알겠지?
알겠어? 캔은 1일 때는 봐봐. 접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다 등록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해되는데, 이해돼? 이것도 되고, 그치? 그러니까 어때? 1일 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캐니가 여기 있을 때, 대칭축이 여기 있을 때는 1일 때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죠? 그 여기 등호가 들어간 거야, 이렇게. 이해돼요, 안 돼요? 알겠어? 지금 지수절대 분식은 치환하면 이런 형태야. 치환하면, 알겠어? 왜? 치환하면 이 세상을 T로 쳐서 T가 양수 아니야? 맞지? 구랑구래 도로조인. 자, 체크. 11번 몇 번? 11번 25번입니다 오렉스에 대해서 무슨 X? 오렉스에 대해서 4X 승의 마이너스 K의 그죠? 2K의 2K의 그 다음에 2X 승 더하기 9 이게 항상 성립하래. 이게 알겠지? 그럼 어떻게 풀어? 2의 x승은 t라고 치환하라고. 알겠지? 그럼 t는 0보다 커야지. 이번에 그래 분리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예. 2의 x승은 t 이렇게 놓고 그러면 t자 마이너스 2kt 더하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네. 그러니 이 범위에서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봤더니 0은 여기 있어. 그럼 이 범위야. 이 범위 맞아 안 맞아? 맞지? 그치? 그러면 대칭축 분위기 문자네? 그럼 K가 여기 있을 때, K가 여기 있을 때, 나중에 K가 여기 있을 때 세 개로 알겠죠? K가 여기 있으면 어때? 붕 떠도 되고 접해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잖아 지금. 이해되는데? 그러니까 엮는 게 뭐? 엮는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치시면 되죠. 같아도 되지? 이해되는데요?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K가 0보다 작은 거고 이거는 K가 0보다 큰 거야. 이때는 붕 뜨고 접하는 것까지 가능하네? 그럼 판별식 4분의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되는데? 이해하지? 그 다음에 K가 0일 때는 어때? K가 0일 때? 0일 때? 0일 때 0이어도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접해도 돼, 안 돼? 그럼 여기 등호 들어가도 되겠네. 0일 때보다 커 같으니까. 근데 여기 들어가도 되죠. 등호 있으니까. 아무 쪽에나 다 넣어도 상관없고, 둘 다 넣어도 상관없고. 이해되는데? 알겠냐? 자, 26번. 자, 2에 x 더하기 1 마이너스 2에 2분의 x 더하기 4 더하기 a는 0보다 크거나 같대. 자, 이번엔 뭐 치환해야 돼? 2에 2분의 x를 t로 치환해야 이 새끼가 t 제곱이 되지? 여기 2분의 x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t 제곱 마이너스 이거 2분에서 하면 2의 제곱이네? 그러면 4t 더하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맞아? 됐지? 이거 0보다 크다. 그래서 역시 이 범위에서 얘가 항상 성립하라고. 근데 이번에는 뭘 알아? 대칭축이 얼마? 1이라는 걸 알지? 이해되었네? 그러니까 붕 뜨거나 접하는 것까지 되네. 판별식 4분의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쓰시면 답이야. 이거 해서 범위 구하면 이해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27번. 자, 4의 X제곱에 마이너스 2배에 3의 X 빼기 4 3의 T승 빼기 4 이 새끼 X 더하기 3의 T승 마이너스 4가 5보다 크대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대. 저게 X, 올X에 대해 성립하래. 저게 X의 부등식이지. 이게 뭐라고? 그건 X의 그냥 2차 부등식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 그냥 4분의 D. 4분의 D는 3의 T승 마이너스 4의 제곱에. 이해돼요? 요거,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의 C. 얼마? 마이너스 4의. 3t에 마이너스 4에 플러스 4분의 5 넣어보면 되지. 이거 항상 0보다 크니까 이해되는데 이게 보면 되지? 쓰면 되겠다. 이거 풀어내면 돼. 알겠어 모르겠어? 아까 이쪽 하나 푼 거야 지수부등식. 끝이야.